예, 오늘은 거듭남의 진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지난번에 우리가 거듭남의 진급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이 기적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요. 3장 3절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3장 5절로 가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영에서 나지 않으면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잉태가 되고, 그러죠. 죽어야 살아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잉태되고, 그 다음에 씻겨지고, 그러죠. 씻겨진다는 의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씻겨졌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다. 동일한 말씀을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잉태되고, 잉태되어야 그 다음에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 안에서 잉태되어서, 육적으로는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잉태되면은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 부모님으로 맞이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이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때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말을 배웁니다. 그렇죠?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그래서 단어부터 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받아서 그 엄마, 아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가 미국말을 하시니까, 그러죠. 그 말을 배워서 미국말을 해요. 영어를 해요. 그죠. 예. 미국 엄마 아빠 밑에서 배워가지고 한국말 하는, 예. 아니죠. 아니지. 예. 한국 사람은,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예.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이 살아나게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 어린애가 훈련을 받듯이 이제 훈련을 받을 준비를 한다. 훈련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되고, 그러죠. 태어나서 씻겨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훈련을 받는다. 다듬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이 훈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뭐, 어디 가서 받치고, 뭐, 그렇죠. 여러 자충우동의 그런 많은, 예, 경험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저기 다듬고, 예,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성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 일을 하느냐? 아버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 옳게 되고 있고 바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면 여러분이 거듭나면 새 어버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그렇죠?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태어나면 육의 본성을 가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 그래서 새 아버지, 새 어버이,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 예.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육적인 길로 갔지만,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육신에 태어난 그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잉태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이죠. 왜? 육신 안에서 태어나면은, 육의 본성을 가지고, 그 육신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잉태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태어나면은 그 말씀의 본성, 즉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그 말씀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나면은 땅에 있는 것이고, 그러죠.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즉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어버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사랑. 이 사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위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아버지, 새 본성, 새 사랑.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였지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래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태어나면은 말씀의 본성을 가지게 되고, 그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을 얼마나 비웃든지, 여러분을 구식 모델이라고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위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네. 위에 있는 것을 위에서 태어나고 또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자들은 위에서 태어났고 위에 있는 즉 위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개의치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지사함이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더욱더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더 사랑해서 사랑이 쌓여서 위의 것들을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죠. 우리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 본성을 더욱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보면 말이죠.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주의 원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엄청난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죠? 사람이 아니고 영적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주위에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이 빠져서 못 살아요. 이제 다윗도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면은 더큰 용기를 가지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므로 우리가 이 주위에서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잔인함을 아무리 많이 토해낸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그러죠.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성이 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놔서 믿음으로 아벨에서 쭉 얘기 나는 믿음의 그런 엄청난 그런 용병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이런 용병들 이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본성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 여러분 메시지 읽으면 메시지는 11장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놨지만 11장이 없어요. 제가 지금 11장을 넣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이제 믿음을 통해서 저 계시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앞에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엄청난 거죠.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우면서 용맹하게 되어 용병들입니다. 그렇죠.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그런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피크닉하러 오지 않았다. 메시지 그 얘기하죠. 피크닉하러 온 거죠. 소풍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의 배럴이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전쟁터에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서 나가야 된다. 한치한치 앞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싸우는 거죠.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또 다른 이들의 심한 조롱과 여기 나오죠. 누가 무슨 조롱을 하든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다 해놨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그래서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로 시험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겨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 시편 119편 보면은 119편 46절입니다.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한다 해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의 명령이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기쁨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의 그런 기쁨, 즐거움은 주의 명령들에 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을 향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무엇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묵상하고 그러죠?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 나의 존재 가치. 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찾는가? 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 기쁨을 얻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 네. 예. 119편 52절,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묵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다. 우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 이 정도 이제 예,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집에서 내가 찬양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찬양이 예, 이 가운데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성품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만약 제가 제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있다면 저는 제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아버지가 내그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성품을 통해서 내가 그 성품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품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거듭난 이상은 제가 하는 일은 제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행동과 말은 그 본성은 이 땅의 본성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이 땅의 본성에 말을 하게 되고 이 땅의 본성에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바뀌고, 그 다음 그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게 되면은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거듭났다면, 교회의 말로, 그죠?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원한다면 그를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거지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 교회에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뭐 목사님은 뭐 예,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누구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교회의 말을 전한 것이고 교회 목사님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 그럼 성경 말씀과 내 말씀, 내 교회 목사님 말씀이 달라. 내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하고 달라. 그럼 여러분 판단을 할때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교회라면은 예. 성경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기적의 시대에 지나갔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기적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기적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잉태되고 그 말씀 안에서 태어나면은 그 말씀의 성품을 가지고 되고요. 그 말씀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행동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전 존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탄생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새로운 생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조차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가족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이죠. 왜?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수 없는 거고, 자연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자, 이제 우리는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이 박은 병아리로 태어나는 거죠.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납니다. 독수리가 병아리로 태어나고 병아리가 독수리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정자와 난자가 달라서 다른 종류의 새를 만들었던 것. 그러죠. 독수리로 태어나면 그냥 괴상하게 보이죠. 예. 그리고 병아리 새끼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들조차도 보면은 동물들도 하나님이 준 그죠? 그 본성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독수리는 독수리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살아가게 돼. 독수리는 아주 높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바로 그 음식들을 먹습니다. 부리도 아주 날카롭죠. 예, 독수리이기 때문에 독수리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파들 가운데는 독수리 새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독수리입니다. 병아들이 진흙 속에서 땅에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을 속에서 빗둥그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독수리들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을 우리는 데리고 나와야 된다. 예, 그 뜻입니다. 예, 엄마 독수리가 위에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 독수리가 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러죠. 그 독수리 위에서 그 독수리에게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암탉은 그 새끼 독수리를 붙잡아 두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지금 독수리는 그 안에 독수리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탉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본능이 하나 살아서 움직이면은, 즉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들, 그렇죠? 예, 이 말씀들이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듣는 그 동영상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된 기름 부음 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기 주는 그 꼬꼬하는 그 말에 여러분은 절대로, 예, 절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교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 어떤 단체, 인간적인 단체 또는 어떤 사회적인 조직,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지를 않고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교파는 독수리를 그 음역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 안에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단체나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썩은 죄의 구덩이에서 다시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는 죽었다가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 독수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 치솟아 날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 위로 올라가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어버이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있는 것이 자기의 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닭들 가운데 독수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나와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가서 그 안에서 잉태되어서 거듭나는 거다. 그게 거듭나는 방법이죠. 예. 일반적으로 뭐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뭐또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따라다니면 그건 광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자체가 뭐예요?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이적이고. 예. 우리가 얘기할 때. 예. 자, 독수리 새끼가 밖에 있는데 어미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 받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예. 그 안에서 뭔가 움직여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 들어보면은, 이게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메시지가 아닌,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와는 조금, 예, 격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결이 다르다. 예.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뭔가, 예, 즉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 독수리 새끼에게 이와 같이 외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냐? 그렇죠?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어떤 시대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예, 내가 그동안에 그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가 보다. 이 말씀이 진리네 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응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독수리고,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딱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육신에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 어제 오늘 영원히 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예,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이제,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 엄마 닭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고 꼬꼬꼬꼬 그렇죠.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두 가지 여러분들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뭘 택할 것이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번 기회가 왔는데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그 전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생소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말씀, 말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으로 끌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새끼 독수리를 붙잡아 둘수 없습니다. 저는 새끼 독수리가, 엄마, 제가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네, 부딪힐 수 있는 내가 있는 곳이 그러면은 뭔가 바꿔야 될 예, 상황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요. 너는 독수리란다.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자. 예. 그냥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는 거지, 전통이 아니고,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마,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 그냥 계속, 예, 해봐라. 해봐라는 뭐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항상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날개를 몇번 퍼덕이자 그는 담장 기둥 위에 날아가 앉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뭐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야지 더 밑으로 내려가고 뭐예요? 점점 더 세상으로 가면 세상으로 빠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예.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본성, 서로 새로운 존재. 그렇죠? 여러분은 아버지의 본성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했던 모든 말씀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자, 크게 말, 지금 얘기, 이게 좀, 크게 좀 키워놨죠,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려면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여러분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아버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아버지를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이두개 중에 여러분 뭘 택해야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독수리는 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긴 부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 다가구는 다른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칠면조나 다른 것들은 짤막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죠? 예. 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본성을 가지고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먹이가 다른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이 오리도 태어나면은 이 오리가 예. 찾는 곳은 뭐예요? 물입니다. 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당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들으면은, 다른 것은 절대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예. 그렇죠? 예. 오늘은 감리교인이 있다. 내일은 친노교인, 장로교인, 오순들교인. 예.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예.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신선함을 얻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먼 길이든 눈이 덮인 길이든 어떤 길이라도 차를 몰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그물 냄새를 맡으면은 여러분은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그내 안에 세상 것들을 아직도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는 쏘가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단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바뀐 것이 아니다. 왜? 본성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죠? 그 안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떤 자연적인 이런 감흥이나, 그러죠? 예, 우리의 몸의 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하는 거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거듭남의 증거를 가질 수 없다. 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죽고 태어나고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변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이 죽는다는 거죠. 이게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새 것들을 새롭게 가집니다. 이렇게 하는 새로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거죠. 예. 세상은 죽고 하나님은 새롭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므로 세상은 여러분에게선 죽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근데 거듭났다고 할때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데가 있다. 근데 거듭났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예, 거듭난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딘가에 뭐예요? 잘못된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나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 그 거듭난 그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냐는지 봐야 되겠죠. 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짧은 머리와 짧은 옷과 바지를 입는 것, 부도덕하게 옷을 입는 것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를 예, 자라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옷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죠.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어디에? 교회의 말에. 그러죠. 예. 세상적인 말에. 아, 괜찮아. 뭐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나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이 말을 지난주 엊그제도 들었어요. 아,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의치 않습니다. 예, 물론이죠. 체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 때에 그 체험조차도 여러분들, 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춤을 췄어요. 이런 육체적인 감흥들. 예.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증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머리카락이 잘랐어요. 부도덕한 옷을 입었어요. 바지를 입었어요. 이 자매님이 자매님. 남자 형제들에 대해서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예. 또는 세상적인, 예. 그런 성부,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체험들. 예. 방언을 했고, 아, 춤을 췄고, 예.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뭔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곧 신부들이다. 따르지 아니하면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 그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예. 여자는 긴 머리를 가져야 한다. 남자는 짧은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느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 위에, 남자는 여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녀는 자기의 머리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아담한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디모데서 있는 말씀이죠. 예. 오, 나는 방언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영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만약 그것이 말씀의 본성이라면 매번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본성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은 육신이 되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 나는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느냐? 절대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저는 침례를 받을 때그 오래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걸 믿지 않아요. 예. 저는 당시 제게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한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믿어요. 예.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아주 예. 신랄한 내용이지만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고 누구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예, 말씀이 나가면은 얘기가 딱딱 나옵니다. 이 그러면 뭐예요? 뭔가 다른 영이 있고 뭔가 지금 뭐예요? 그 가운데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아멘.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주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 예,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제가 많은 큰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게도 예, 내가 엄청난 일을 행했고, 그래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예, 그러나 내게서 떠나라. 예, 행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예, 사생아들, 엄청난 예, 내용이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물로 씻기우고 세상의 식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의 자신의 이론에 하나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 생각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다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고 내 생각이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산다. 그러죠? 예.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십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몸입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난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표적들이 따른다. 이제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화를 내고 아직도 승리가 못 되고 교만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 치면 여러분은 금세 싸울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겸손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저도 이 메시지를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 우리 이 화해 구덩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 화해 구덩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엄청난, 예,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은 겸손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오래 참는다. 우리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할라 치면은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한다. 이 안에서 뭔가 움직이죠, 벌써. 육체 안에서. 예, 그러잖아요. 예,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러고도 하나님 성령을 거듭놨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수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언 15장 18절 보면은, 우리 이 메시지 보면은,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여기 딱한 구절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예. 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성품,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개인은 어떠냐는 겁니다. 목회자들 아까 얘기했죠? 자매님들 얘기했죠? 다쭉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에게 불명예님이 딱 주는 게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냐? 예,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직도 우리 육체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잠언 15장 18절 보면은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함은 다툼이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싸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노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난다. 예. 그 다음, 잠언 16장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지하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만사보다 낫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 내가 내 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하기가 더뎌져야 되는 거고, 그러죠? 예, 말씀을 통해서. 잠언 25장.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은. 도시가 성벽이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어디 보든지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러죠. 예. 사람의 잠언 19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 15장, 16장, 그다음 여기 보면은 19장.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관망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 여기 보면은 그럼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늦출 수 있느냐? 늦출 수 있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중함. 예. 신중함이 분노를 늦춘다. 그럼 우리가 내가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육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데 그러면 아까도처럼 아 뭔가가 예, 뭔가 성질이 일어나요. 육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기 말씀 뭔가 예,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 내 안에 이게 예, 일어나면은 그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 치면 금세 뭔가 이제 싸울 준비가 딱 되는 거죠. 방어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방어는 내가 방어하는 거지. 아까 무너진 성벽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이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람의 신중함이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중함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분노를 늦추려면은 우리에게 이게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중함은 분노를 없애지는 않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거예요. 좀 늦추다 보면은 점점점 사그라들겠죠. 그 순간을 좀 이제 무만하면 그러죠. 예, 상황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고 있는데, 분노를 늦추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중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신중함을 한번 볼까요? 신중함을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신중하다 할 때, 이 프루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 단어가. 이게, 분별이 있다. 이렇게,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분별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내가 육신이 이제 일어난, 육신대로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나오잖아요. 육신에 따르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다 숙제예요. 저거 마찬가지.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신중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 분별력이. 이게 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센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빈틈없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은 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깨 있어야 된다. 발을 디딛기 전에 미리 보는 거다. 이게 원어입니다. 프루던스의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 어원이죠. 어원.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단어의 어원으로 들어가면은 프로 하면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먼저 내딛기 전에 먼저 비던스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내가 우리가 그러죠. 산을 갈 때나 어느 길을 갈때 그냥 막 걸어가면은
찔려요. 여러분, 맨발로 가보세요. 예, 맨발로 걷기를 해보면 여러분 알수 있어. 맨발로 그러면은 밑을 쳐다보고 아주 신중하게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부리 걷는지, 아, 뭐, 큰 돌부리 뭐예요. 밟으면은 엄청나게 아프죠. 또는 찔려요. 조그만 가시에 찔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발을 내딛기 전에, 한발 내딛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뭐예요? 발을 내딛기 전에 미리 보는 거다. 그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을 구체적으로 풀면은 미리 봐야 된다. 그래서 미리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discretion의 원어에, 신중함의 원어에, 그 다음 뜻은 통찰 인사이트다. 통찰력이다.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력이 필요하다. 이해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신중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왜 상대방이 이랬을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해심이 필요하다. 나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게. 예. 그 상황을 이해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빈틈이 없고, 발을 내딛기 전에 뭔가 미리 보고, 통찰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잠시 19장에 있는 이 신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또 다시 보면은 교파에 머물러서 방을 하고 예언하고 온갖 종류의 일을 할 거다. 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교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기가 굉장히 심한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비판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다 보면 오해를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왜 비판을 하느냐? 네, 딱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비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판하는 거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옳고 거듭남은 분별은 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면 안 되죠. 판단하는 거하고 분별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진리를 나갈 때 여러분들 그걸 비난하고 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을 되면은 이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가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명하게 선택하자는 거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행동을 행하려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력을 많이 잊어버려요. 아, 목사님은 공부를 했으니까. 아, 목사님 많이 배웠으니까. 아, 목사님은 나보다 나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갈래. 아,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 따라갈래. 우리 목사님 위대한 분이야. 물론 맞아요.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그런 순종은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학생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도 옳아요. 그러나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 갑니다. 그럼 그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우리가 성경이에요. 목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충돌이 생길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하고 다른 얘기를 하네?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성부 성자 성령 아니에요? 예. 그 지난주도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아시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경건은 모양은 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 그러면은 신학의 아버지가 되고 그냥 교파가 아버지가 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절대로 그냥 따르는 신앙은 안 되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씀 들으면은, 말을 들으면은, 성경을 들으면은, 이것이 그림과 그렇지 아니한가, 분명히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 듣죠? 그럼 벌써 딱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가르친 거왜 이렇게 사람 다른 거 가르치네? 이단 아니야? 딱 그러고 벌써 얼굴이, 색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울긋불긋 해주고 막, 그렇게 막,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도. 왜? 분별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교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강한 얘기를 들을 수,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파가 뭐, 교파의 아버지라고? 교파가 내 아버지라고? 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메시지가 있는가? 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디서 왔지? 이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분별력을 가지고 돌부리게 내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예, 중요한 거. 내가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배운 게 누가 얘기하더라, 카더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분이 어디로 가면 돼? 따라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감흥을 가지든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영원히 사탄의 자녀입니다. 이게 강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이 말씀은 일반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지자적인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봐도 중세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의 시대에 보더라도 여러분 그 시대에도 사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면죄부를 줘서 죄사함은 그러잖아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데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말을 여러분 듣는다면은, 교회가 내 아버지가 된다면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구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첫 신앙의 길이 성경이냐, 아니냐는 거죠. 내가 교회에 다녔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의 부친이 또는 나의 어떤 조상이 내가 무엇을 믿어서, 어떤 종교를 믿어서 내가 다니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개신교 신앙이. 그 우리의 선의 신앙의 첫 시작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교회를 택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예.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한테 필요한 말, 그 맞아요. 그러나 우선은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지금 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말 내용이 강하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내용이더라도 사랑은 뭐예요? 고쳐 주는 겁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강한 말씀을 주셨고, 그러죠. 자식이, 자녀가 길가에서 위험한데,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취해서 빨리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한 말씀이더라도, 진리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하신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주님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안에 힘을 주셔서 정말 말씀이 아닌 곳을 떠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또한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